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제 당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유권 해석을 내렸죠.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 이준석 체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준석은 아웃. 그 다음 조기 전당대회로 가겠다. 9월 말 아니면 10월 초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조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9.1 전국위를 열어서 추인하겠다라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당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친윤 비윤으로 나뉩니다. 이번 비대위로 가느냐, 비상상황이 맞느냐, 조기 전당대회가 맞느냐를 놓고 친윤들은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쪽이었고 비윤, 이준석을 비롯한 일부는 사실상 비윤이라기보다는 반윤에 가깝습니다. 이준석은 어제도 뭐 용피셜, 용산과 오피셜 합한 용피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며칠 전에는 양두구육, 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반윤으로 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초반이니만큼 여당에서 드러내놓고 이준석처럼 이렇게 반윤으로 나서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윤으로 전체를 묶으면 반윤을 포함해서 전부 비윤으로 묶으면 국민의힘은 지금 친윤 비윤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 대표 선수와 비윤 대표 선수가 격돌하는 당권 전쟁이 될 것이다. 2024년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선출하는 당권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구도에 따라서 지금도 뭐 비대위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당권 전쟁의 관점에서 쳐다봐야 하고 당권 전쟁으로 의미를 읽어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모두 당권 전쟁, 당권 경쟁, 이걸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적임자다라는 것인데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의 염두를 두고 비대위원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당권 경쟁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당권 부분이 정리가 돼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정진석이 계속해서 당권 도전을 고집을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친윤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진석이 당권을 내려놓는다면 아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아니면 주호영이나 다른 사람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하태경을 비롯해서 이런 비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준석이 앞으로 대처할 길 뭐 세 가지,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닥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느냐, 이번 전당대회에 대리인으로 참가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위 비윤의 중심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비윤 대표 선수를 민다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준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 소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당권 경쟁과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서 만약 이준석이 지게 된다면 이준석은 전당대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는 치명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준석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준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당권 전쟁에 뛰어들어서 자신이 직접 뛰어들지 못하니까 누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당권 전쟁에 뛰어드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어쨌든 친윤과 비윤의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을 건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윤심일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뭐 당권 경쟁에 나서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활발하게 뛰고 있는 사람은 김기현, 안철수는 지금 살짝 비켜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딸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휴가 형식으로 해서 미국에 가 있는데 안철수 뛰고 있고요. 정진석도 당권에 마음이 있고 권성동도 마음이 있고 장제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은 누구를 지원하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번은 거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비윤 쪽에서는 대표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유승민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뭐 이준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다음 조경태, 하태경 등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에 치러질 당권 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아마 친윤 측 도전자들이 내세우게 될 것이고, 비윤 쪽에서는 소위 윤핵관은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집권 여당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 이런 형태의 주장이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윤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윤 쪽에서 대표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정진석, 김기현 모두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친윤 의원들 가운데서 대표 선수를 뽑아낼 수가 있겠느냐, 소위 합종연행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뭐 안철수나 정진석, 김기현 모두 자신이 해야겠다,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권성동은 이제 당권 도전은 어려워졌다. 지금 뭐 당장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정진석의 경우에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 여러 가지 위상으로 보건대 비상대책위원장이 맞지 않느냐, 당권에 계속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사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친윤 쪽이 대표 선수를 뽑는데 합심을 하는데 굉장히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비대위 출범 전에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와 김기현, 안철수도 현재까지는 당내에서 기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소위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과 분명하게 손을 잡고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 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부, 그 정신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가장 열심히 뛰고 있고 비대위, 그 다음 조기 전당대회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이 현재로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을 친윤 대표 선수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친윤 핵심들이 좀 고개를 젓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은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친윤이냐 아니면 비윤이냐, 친윤 내부에서는 이제 대표 선수 한 사람으로 결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당권 전쟁의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 집권 여당 당권 전쟁이 시작이 됐다. 지금부터 나오는 많은 주장들, 뭐 비대위에 대한 찬반 또는 뭐 이준석이 내뱉는 말, 그런 모든 것들은 당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